프롤로그. 살다 보면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수 없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내던 일상의 관성에 더 이상 삶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외부의 어떤 강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오든 내부의 끊임없는 목소리로 다가오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간을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단단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리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의 나인 걸까?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솟아오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은 후 죽음이 먼 곳의 따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늘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이라고 미래의 일로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나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라는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의 다인 걸까? 이렇게 내가 맡은 이 역할을 꼭두각시처럼 연기하다가 죽는 게 삶의 전부인 것일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역할도 내가 아닌 것은 분명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을 모른 척 내게 주어진 배역을 태연히 연기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현실이라는 장막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내 안의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에 불과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듯 너무나 뻔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수 있음을 알기에 그동안 덮어두었던 숙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절실한 심정으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 안을 바라보며 관찰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삶의 대부분을 잠든 채로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단단한 실체라고 여겨지는 현실 세계가 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가 죽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제외한 세상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죽는 순간 세상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나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론론의 사고방식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 가족과 타인들이 나 없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나와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내가 존재할 때내 의식 안에서 상영되는 나만의 영화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관찰자이고 이 세상은 온전히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내가 어찌해 볼수 없는 이미 고정된 거대한 세상의 무력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미 조건 지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깨어서 찬찬히 바라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처 의문을 가질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삶의 트레드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밖으로만 향해 있는 나의 눈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상을 쫓느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고서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줄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깊은 밤,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새벽부터 기나긴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는 기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도 이런 기분일까 생각해 봅니다. 몸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황홀해하다가 때로는 그 때문에 생기는 욕심과 집착에 끌려다니며 힘들어도 했다가 쉼없이 흐르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미처 건져 올리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들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함에 홀가분해지고 고요한 텅빈 내가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아들 셋을 둔 아줌마인 나는 타인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나이도 아니며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며 살 만큼 그리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하이힐은 안 신은 지 이미 백만 년은 된 듯하고 화장 안한민 얼굴로 부스스 돌아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딴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고 늙는다는 것도 그저 엄마, 아빠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어린 날에는 하루하루가 써도 써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영원히 주어지는 백지 수표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매일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듯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의 이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걸알 만큼 나이도 먹었거니와 또한 그 끝이라는 게 나의 다음 호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에 마감 시간을 앞두고 숙제를 몰아서 하는 학생처럼 하루하루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삶의 과제 앞에서 어리광이나 응석 따위는 통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다 보니 모든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한계 짓고 규정 짓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그어놓은 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금들은 내가 한발 내디뎌 쓱쓱 지우면 가볍게 사라질 모래 위의 허상입니다. 그렇게 금들을 하나씩 지어 나가다 보니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확장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확장된 나의 세상은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은 전부 드러내고, 내가 꼭 소장하고 싶은 책들로만 책장을 채웁니다. 여기저기 꼭꼭 숨겨둔 잡다한 잡동사니들도 눈 질끈 감고 다 버렸습니다. 이 비우는 즐거움이라니, 아니, 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로만 명품 진열하듯 하나하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내 삶을 채우는 기분입니다. 내 주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나의 생각과 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산만한 일들도 자연스레 정리되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해지면서 행동도 훨씬 더 간결하고 단호해집니다. 한마디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이런 변명들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저 할 뿐입니다. 이 간결함의 편안함과 여유로움, 고요한 정갈함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진 이들이 하나 부럽지 않고 이런저런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 하나가 나에게는 더 값어치 있고 눈앞에 소중한 내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번쩍이는 백명, 천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반짝입니다. 비우기를 하면서 이미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중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기회를 빼앗겼음도 깨닫습니다. 음식으로 넘쳐나는 뷔페에서 내 접시 안에 음식의 소중함과 맛을 온전히 못 느끼고 이것저것 다른 음식을 기웃거리듯이 그렇게 이거 아니어도 저것이 있다는 풍요는 오히려 그 순간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느낄 기회를 빼앗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내 일상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고 내 안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쪽정이들이 없다면 흙탕물 하나 없는 맑고 고요한 샘물을 들여다보듯 그렇게 내 자신을 투명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요. 진정한 기쁨은 정말로 아주 단순한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